그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하나님은 그 거룩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방금 읽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레위기 19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심지어는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제사장의 머리에서는 관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패를 거기에 그 더 씌워서 그렇게 이제 그 더 씌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굵은 대문자로 돼 있더라고요. Holy to the Lord. 한 글자 한 글자를 굵은 그 대문자로 써놓은 걸 제가 봤는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데, 오늘 제가 그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가나안을 목표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당시 가나안은 한마디로 타락한 땅이에요. 타락한 땅.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믿던 바알 종교 자체가 이 음란을 바탕으로 한 그런 종교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 풍요를 향한 욕망이 넘쳐가지고 이 풍요를 위해서라면 막 무슨 짓이라도 하던 그런 사회 분위기가,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거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음란하고 그 악한 그런 그 오염된 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에 그 인간의 그 손때가 묻지 않은 그 무공의 청정지역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룩이 뭔지를 우리는 다 파악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다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기본 의미가 영어로 컷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인데 그 카도시는 영어 단어로 컷, 우리말로 하면은 베다, 자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고, 더군다나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주로 구별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 거룩을 좀 정적인 거, 뭐 홀로 내가 뭐 이렇게 해내는 거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단어라기보다는요, 이 반하나님적인 환경,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독야청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 타락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구별된 삶, 그들과 다르게 사는 삶을 구현해내는 걸 거룩이라 생각하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그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이제, 아,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하는 그 과정을 묘사한 말씀인데,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지금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 잡족들, 그것도 뭐 그냥 조금 섞인 게 아니고 수많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얼마나 그 오염되고 악한 생각과 문화를 쏟아냈겠냐고요.
그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던 그 당시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벌써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의 의미가 뭔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잡족들을 쏟아내시는 걸 거룩이라 그러진 않고 그 수많은 잡족들로 오염되어 있는 그들 속에서 거룩을 구현해라. 뭡니까? 그들과 구별된 구분된 삶을 드러내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인 다락방 모임에 막 너무너무 만족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다락방은 난 너무너무 좋아. 그런 분들은 내일부터 특별 기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다락방에 수많은 잡족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그 잡족이 섞여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이 구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실패한 게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나시린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분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나시린은요 이 구분된 자 그 삼손이 참 어리석었던 건 뭡니까? 삼손은 그저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그 머리털 안 자르고 그 머리카락 긴 걸로 다른 사람과 그 구별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요 망할 때까지 그 머리털 안 잘리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끝난 게 삼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런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머리털로 구분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삼손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했던 그 시대에 막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던 그 사사기 시대에 구분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그런 구분된 차원에서의 나실인 되기를 원했는데 삼손은 그냥 뭐 머리털 눈에 보이는 거 이 오늘 여러분 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떤 구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껏 우리가 드러내는 거는 뭐 주일날 성경책 끼고 뭐 교회 가는 이 정도 구분 성경책 끼고 가니까 교회 다니나 보다 이거 말고 그 드러내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아 구별되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은 얼마나 까탈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시비 걸고 문제 삼고 뭐 그런 걸로 구분이 된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찔리시니까 웃지도 않으시네. 오늘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당신은 크리스찬 중에도 목사니까 우리는 세상에 뭐 그렇게 섞여 살다 보니 또 벤츠도 타고 싶고 뭐 막 100평짜리 집도 원하고 하지만 목사님은 교회가 안 많고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는 건 뭐예요? 목사에 대하여 구분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거룩한 삶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떠오르는 그 아미시 타운이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 이제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 구경시켜 드릴 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태우셔가지고 한두 시간을 간 것 같아요. 한창 이제 근교로 나가니까 막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 지금 저기 보이십니까? 저게 아미시 타운이라는 거예요. 이 아미시는요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이 오염된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과 격리되어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마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넓게 펼쳐진 초원에서 이제 농사 짓고 그래서 이분들은 현대적인 문명을 다 거부하고요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그 생필품들을 거의 다 자급자족하는 걸로 알려졌고,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지금도 그 자동차 안 타고 다니고 마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또 그 국가에다가 내는 세금은 당연히 내지만, 그러나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요, 너무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신문만 펼치면 막 역겨운 사건 사고가 쏟아져 나온 걸 볼 때마다 가끔씩 아미시 타운이 생각이 나요. 나도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이런 험한 거 안 보고. 우리 그런 타운 하나 만들까요? 지리산 깊은 데다가 우리 이렇게 땅 좀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머리 딱 기르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결단코 원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잡족들 다 뽑아내고 우리끼리 독야청청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안에 거룩이 뭔지가 다 담겨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거룩 아닙니까?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의 형태,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 다음 17절에서 주님의 기도를 또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도 거룩이 나오네요. 근데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주님의 기도 속에 뭐가 거룩인지를,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혼잡하고 복잡해도 머리가 아파도 그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아미시 타운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뭡니까? 발은 내가 이 땅에 닿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구현해내는 게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면 가장 좋을지를 고심하면서 이 본문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갈망이 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 청년들에게 내가 입술로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 제 삶이 정말 바른 세상에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 거룩한 목사가 되어서 제 입에서 나오는 이 선포되는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났는데요. 오늘 우리 여기 많은 청년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에 부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하자고요. 한 번 더. 우리 주님은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어제까지 그 개념을 몰라가지고 세상에 뒤섞여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나 오늘 새로 시작해도 될까요? 회개하고 은혜 구하고, 우리 오늘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을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청년 집회 갈 때마다 거의 안 빠뜨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 참 그 죄성을 가져가지고 그 본질을 잘 못 봐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결과만 가지고 뭐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거는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이제 막 물맷돌을 막 돌려가지고 딱 던졌는데 그 골리앗이 생각보다 날렵해가지고 싹 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5초 뒤에 그냥 다윗이 여기에 보니까 골리앗에게 밟혀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윗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 보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던져가지고 그를 쓰러뜨린 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어린 청년,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괴물 같은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그에게 덤빌 수 있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얼마나 거대한데, 나 같은 게 뭐 어떻게 이기겠냐고, 이런 걸로 전의를 상실한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처럼 확률, 이길 수 있는 확률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한번 다윗에게 물맷돌 하나 들고, 하나님 주신 그 물맷돌 하나 들고 세상 악한 골리앗에게 한번 도전장을 던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장을 던지기 원한다면요,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앞에서 제가 거룩을 의미하는 카도시가 이 컷이라는 그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잘라내야 돼요. 이거 잘 잘라내서 성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막 성자로 불리는 인물이지만 사실은 어거스틴은 젊을 때 엄청난 방탕하였답니다. 너무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귀한 성자 소리를 듣는 자리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자 소리를 듣게 됐냐, 컷 잘했어요. 컷 잘 잘라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한 번은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이때는 이미 타락한 생활을 다 청산한 이후에요.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인데요, 길을 가다가 그 옛날에 방탕할 때 그 자주 그 놀러 가고 들렀던 그 요즘으로 말하면 창녀, 이 율랑녀를 만난 거예요. 어거스틴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변화받았는데 늘 같이 놀러 가고 하던 그 율랑녀를 만나니까, 또 어거스틴이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어거스틴 아닙니까? 맞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놀러 안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요, 어거스틴이 했던 한마디가 이거랍니다. 당신이 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컷 아닙니까? 컷. 뭐 복잡한 얘기 필요 없어요. 아, 요새 뭐 다락방 모임 가고 뭐 이러느라고 뭐 시간이 없어서 어쩌,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컷이에요. 네가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다. 이게 컷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그냥 그 주인집 여자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렇게 유혹하고 막 옷을 벗기려고. 여러분, 이 성적인 이 유혹은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한번 걸려들었다 그러면 못 벗어나나 봐요. 막 그 여자가 그 주인집 마나님으로서 막 체면이고 뭐고 없고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뭐 짐승 비슷하게 돼가지고 막 그 젊은 요셉, 막 그 잘생긴 요셉 옷을 막 벗기려고 그러니까 요셉의 반응이 창세기 39장 12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랬더니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거두 절매고 컷 잘라버렸어요. 요셉이 뭐 복잡, 아줌마, 아줌마, 왜 그래, 왜 그래? 옷 뺏기면 안 되지. 왜 이래, 아줌마, 정신 차리, 이런 거 없어요. 그도 절미하고 옷 뺏기니까 옷 벗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컷이에요. 저는 우리 새아이에게 종종 얘기해요. 니들이 그 인터넷으로 자꾸 그런 유혹이 오면 아빠한테 말해라. 내일 당장 그 KT 연락해서 내가 끊을게, 이거. 인터넷 단절시키면 되거든. 스마트폰이 자꾸 너희들을 유혹하고 뭐 그런 게 있으면 말해라. 2G폰으로 바꿔줄게.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걸 원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자꾸 사단에 유혹하면요, 저는 이거 끊어버리기를 원해요. 이게 컷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단절한다는 게 뭔지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나 또 뭐 기성세대나 할 거 없이 이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 원하신다면 거룩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 다음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진짜 하고 싶은 건 21절이거든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게 귀한 그릇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앞에 세상적인 논리,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요즘으로 치면은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세상은 금수저, 흙수저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는가 이걸로서 구분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윗이 왜 그날 골리앗에게 덤볐다가 밟혀 죽었다 해도 다윗은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는 이미 다윗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에 승패와 관계없이 그는 금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상하고 실패하고 찢기고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그 큰 그릇,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이 좀 계시나? 이렇게 소리가 이러지. 아니면 뭐 그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물은 아이 뭐 그 너무 당연한 걸 뭐 왜 물어? 우리가 모르는가?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신 건가? 그러면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신 분은 그러면 손을 드세요, 손을.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니, 물어야 아멘 하지. 이게 지금 이 축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15년을 같이 지내는데 왜 이렇게 박자가 안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거룩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오래 잊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에요. 저는 최근에요 그 책 하나 그 광고 문구 보고 바로 내가 주문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또 부흥을 경험했나 뭐 이런 걸 이제 다루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그 출판사 리뷰 광고 하나 보고 바로 책을 주문했는가 하면은요.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은 서기 40년경에 1,000명으로 시작했지만 100년에는 1만 명, 200년경에는 20만 명, 그리고 300년경에는 500에서 600만 명으로 늘어난다. 당시 로마의 기득권층으로부터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고 치부받던 기독교의 파격적인 성장,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을 던져놓고 저자가 이걸 세 가지로 분석해놓았다는 그 리뷰를 보고 내가 책을 감동해서 주문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그 소수가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를 극복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나? 그 리뷰에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첫째가 기독교가 당시에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윤리적인 종교였다는 점이다. 둘째, 체계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이다. 셋째,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인 성격의 종교라는 특징이다. 이 세 가지가 그 초라했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기고 극복하는 비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너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체계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바라는 종교예요. 그런가 하면은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인 성격의 종교라는 특징, 잘난 놈,
성공한 놈, 똑똑한 놈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 같은 인간들도 민족을 초월하여 품고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감동이었지만 그 중에 저는 첫 번째로 기독교가 당시에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윤리적인 종교였다, 이게 힘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것도 같은 원리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고 부끄러운 공동체가 돼버린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윤리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중세 종교교육이 왜 필요했습니까? 지도자들의 성적 타락으로 윤리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거기에 반해가지고 여러분 그 루터, 그 변방에서 사역하던 그 무명의 루터라는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고 마음껏 하던 권력이었는데 그 변방에 있던 루터라는 무명의 사제가 어떻게 그 교황청을 상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움 걸듯이 그게 어떻게 가능했으며 어떻게 여러분 그 사악한 그 거대한 그 악한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나?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대답 간단합니다. 거룩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거룩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뭐냐, 쏟아지는 영광에 흠뻑 잠겨야 한다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가 쓴 거룩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 책 제목에서 따온 거예요. 그 책에서 참 가슴 벅찬 한 대목을 제가 발견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저희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저는 보통 성경 구절 외에는 그 자막으로 안 띄워드리는데요, 이걸 내가 띄워드려야 되겠다, 각인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뭐 세상이 썩었다 어쩌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는 안 썩었습니까? 썩은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망해야 되는 것, 하나님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을 원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지는 영광의 능력을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영광을 허락해 주심으로 아버지 이 세상의 구별된 삶, 거룩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갈망하셔야 돼. 이걸 100% 구현해낸 인물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사야 6장 1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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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이사야가 목도한 그 스랍들의 모습이 뭘 가리고 뭘 드러냅니까? 자기 영광 다 가려요. 두 날개로 다 가려요. 다 가려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고 자기의 영광은 다 가리고 뭘 드러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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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목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요, 오늘 대한민국 이 시대보다 조금도 뒤지지 않은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이사야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 매 예배 때마다 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준이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젊은이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은요, 크리스찬인데요, 이 청년은 젊다 못해 어린 나이에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뭐 막 매출이 경이적으로 올라가고 그건 뭐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이 청년은요, 그 직원들에 대하여 너무나 너무나 인격적으로 또 대우를 잘해주고 그래서 화제가 돼 있는 청년인데, 최근에 제가 이 청년의 강의를 듣다가 너무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니까 강의 중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당당히 밝히면서 그렇게 강의하는 것도 너무 고마웠고요. 이 청년이 강의하면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나단 푸시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 전 하버드 총장이 하는 말이 청년의 가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다섯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가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다섯 가지 요소가 뭐냐 보니까, 첫째가 흔들 수 있는 깃발, 둘째가 변하지 않는 신념, 셋째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넷째가 평생을 함께 할 친구, 다섯째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날 주로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이걸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쭉 간증하듯이 그 예수 안 믿는 청년들 앞에서 특강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서 이 청년이 자기 삶 자체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 자체가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런 요지로 강의를 하고, 제가 왜 가슴이 벅찬지 아십니까? 그 청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청년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어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청년에게 변하지 않는 신념을 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청년에게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여러분 아까 그 다섯 번째 요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청년이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그렇게 강의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됐던 것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23살 때 저에게도 찾아주시고 저에게도 이 다섯 가지를, 그래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북받쳐 오르는 이런 마음의 감격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여러분 깃발이 지금 풀이 다 죽어 있다면 흔들 수 있는 깃발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성세대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흔들 수 있는 깃발,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을 함께할 친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것들을 구현해 주신 그 주님.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주셨다는 이 대목에서 저는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어려가지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은 어려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만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먼저 흔들 수 있는 깃발 되시는 주님을 먼저 경험하고 가슴 벅차게 거룩을 구현해내고, 그리고 이걸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니들 봤지, 하나님 보는 게 어려우면 나 봐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보고 나 따라오면 돼. 이게 바울이 빌립보 3장 17절에서 주신 말씀의 의미 아닙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걸 성경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요? 뭐야 이게? 성경에 그냥 지자랑 지리나고 빼 이거 빼.
뭐 눈띠를 닮으라는 이런 걸 여기다 기록하느냐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이걸 성경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흡족하셨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자랑질이 그 자랑질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 화요일인데요 참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리더십 스쿨에서 저를 이제 강사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저녁에 화요일 저녁인데요 갔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 딱 대면 대부분이 다 아시는 그 가수가 여기 앉아 있고요. 이 리더십 스쿨이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 막 각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이 쫙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가수분이 늘 TV로만 보던 그 가수가 제 강의를 듣는다고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초반에는 좀 강의가 지장이 있어서 계속 쳐다본다고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그 제가 이제 그분들 그 지도자들에게 강의를 한 시간 반 하면서 뒷부분에 뭘 강조했는가 하면은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에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서 막 강조하기를 저도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흔들흔들할 때가 많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 막 이걸 굉장히 과장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설명하고요. 차 타고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계속 조금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과장스럽게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요 일찍 그 잠에서 깨어 자리에 딱 앉는데 성령님이 어젯밤에 제 불편한 마음에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수요일날 새벽에 제가 받았던 그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위악이라는 거. 그 위선도 나쁘지만 위악도 나쁜 거. 사실은 제가 그날도 그랬고 평소에도 너무너무 세상에서 그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격려하느라고 제 스스로를 좀 과장스럽게 막 유혹이 많고 막 흔들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위악도 나쁜 거라고. 왜 그렇게 과장스럽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강조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는지 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깨닫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목사인 제가 뭐 니도 막 사람들 그 힘든 거를 공감해 주느라고 뭐 니도 흔들리고 막 흔들흔들하는 걸 이기면서 왔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쁘고 당당하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위악도 그거 나쁜 거라고 얼마나 네가 그런 과장이 많으냐고 그 회개를 원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청년들 앞에 내가 그래서 수정해서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 그렇게 안 흔들립니다. 흔들린 거 별로 없어요. 아멘 하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 많은 게 사실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기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오늘 여러분 내가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니들 앞에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유혹 많았지만 난 네 엄마한테 난 너한테 네 오빠한테 난 부끄러운 짓 한 적이 없어. 난 흔들리지 않아. 왜 내가 흔들리나? 예수 믿는 아버지인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거룩의 능력이고 그 거룩을 위하여 흠뻑 부어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요 설교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 제가 중학교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찬양이에요. 찬송가 57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오늘 새벽에 3절이요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차자 우리들의 붉은 피 그 다음 가사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 정치적으로 혼란할수록 북핵 위협이 많을수록 성적으로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자 충성되게 일하자.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가슴마다 파도친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하,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이제 오늘 그 오래 준비해왔던 그 드림북 청성껏 책을 고르시고 그의 엽서에 격려의 글을 남기시고 그렇게 책을 이제 수천 권 들어왔거든요. 오늘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한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이제 책을 받으시고 바로 앉으시면 돼요. 우리 2절부터 찬양할 동안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 드림북을 선물로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2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일어나시면서 찬양합니다. 청년들만 일어나시면 됩니다.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 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 화산같이 타오르자 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화산같이 타오르자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자 충성되게 일하자. 자, 우리 그 아까 그 책 받을 때 받으면 앉으라고 한 거는 이제 쑥스러워할까봐 그랬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축복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 아까 그 책 받으신 청년들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요, 우리 어른들 두 가지 하기 원합니다. 우선 우레와 같은 박수로 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저들을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응원하며 뒤에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거룩과 싸우시기 컷!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잘라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구현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일어선 젊은이들 축복하며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아버지 자리에 일어나 혼란한 이 시대, 악한 이 시대에 거룩하기를 결단하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거룩의 능력임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거룩의 능력임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의 삶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청년 주일날 하나님 저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저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룩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악한 시대와 세상을 향하여 도전장을 던지며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젊은이들과 더불어 함께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모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